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아쉽게도 우리 부득자 분 중에서 좀 아쉽게 개체가 눈이 돌덩어리처럼 굳은 아이를 약간 치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잠시 데려왔었습니다. 아, 이거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와 염증 크기는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레벨의 수준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참고하실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돌덩어리처럼 굳어서 그냥 뗐다가는 아마 눈꺼풀이나 눈알까지 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치료를 할수 없을 것 같고, 우선 한쪽만 치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플 때는 이렇게 굳어있는 염증을 빼낼 때는 이렇게 살짝 건드려서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증류수나 물을 뿌려줘서 살짝은 약간 습기가 있도록 물을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살짝 건드리니까 벌써 이물질 자체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주된 요인은 살짝 털피껍질할 때가 제일 커요. 눈에 뭐가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한 번에 눈알까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물 뿌리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천천히 해야 돼요. 우선 이쪽도 이렇게 해놓고요. 돌아가네 벌써. 와, 진짜 심각합니다. 이 개체는 제가 치료를 한번 최대한 해서 100%는 아니지만 우리 주인분께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문의가 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거를 샵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저희 샵에 오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병원이 아니라 특수동물병원이라 해서 각 지역마다 많지는 않지만 파충류를 진료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십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제 파충류 시장이 늘어나면서 파충류를 진단하시는 수의사분들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료비는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특수동물이기 때문에 비쌀 수는 있지만, 이 파충류를 기를 때는 가족을 입양한다는 느낌으로 제발 이렇게 입양하셔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한 번씩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가 바들바들 떨면서 아픈 걸 아는데, 빼주려는 거를 아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얌전하게 있고요. 보통 이렇게 아플 때는 이 친구들이 먹이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란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영양분이 몸에서 쫙쫙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꼬리가 마르는데, 이 친구는 단순 아파서 물도 못 먹고 먹이를 찾아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있는 축적되어 있는 이 지방이나 이 단백질로 버티다가 결국 이렇게 말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푸디바이트나 뜨라미 미런 같은 거 영양제를 좀 섞어서 주사기로 먹여주거나 입을 살짝 벌려가지고 먹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숨못 쉬길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거 보면은 자신 눈알 만한 게 염증이 계속 껴가지고 나오는 거라서, 와. 사실 속 시원하기도 하면서도 이 친구가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도. 와, 이게 와. 이게 참, 한 번에 속 시원하게 저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안에서 돌아가고, 뭔가가 걸려요, 자꾸. 와. 사람 눈에서도 나와도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건데, 이 작은 도마뱀 눈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와,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 눈을 보면 통통 비어 있어요. 눈알이 빠진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총꺼풀 안에 눈을 안에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쭉 안에 눈이 따로 있고요. 와,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함몰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반대쪽만 빼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아파. 아이고, 아픈가 봐요. 아이고, 좀 진정 좀 취해주고, 다시. 와. 와, 이건 한 방에 나왔습니다. 제 손가락이랑 비교했을 때는 진짜 엄청 큰 건데, 딱딱하고요. 이런 염증이 굳어서 이게 생겨서 이제 눈을 막는 건데,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탈피껍질이 제일 유력하고요. 그 뒤에 이제 먼지 같은 거, 키친타올이나 아니면은 뭐 코코피트 바닥재가 눈에 들어가서, 우리 사람도 이게 먼지 같은 게 들어가면 눈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잖아요. 그렇게 굴러다니다가 정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진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은 이제 눈을 헹굴 수가 있고 이제 눈을 비비면서 뭐 아니면 병원을 가서 뺄 수가 있는데, 도마뱀들은 계속 주기적인 탈피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탈피껍질이 또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고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염증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습도 조절, 탈피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 눈을 아직까지는 못 뜨는 거 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지금 영상 촬영을 더 하기 힘들 것 같고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이 친구는 추후에 커뮤니티나 스토리로 제가 한번 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약간 눈이 함몰된 것처럼 생겼죠? 예, 이물질이 엄청난 게 나왔기 때문이죠. 자기 눈멍울 만한 게 나왔으니 당연히 눈이 함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피부가 늘어나서 그런 거고, 추후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예, 이 친구는 그래도 다행히도 잘 버텨줬고, 한 방에 나와줘서 오히려 깔끔하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프거나 할때 방치하지 마시고, 잘 모르면 가까운 샵에 문의하거나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